글러브 언박싱일까요? 추나 야구 삼촌입니다. Hey brother. Brother 올라운드 글러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I love 독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 글러브는 바닥이 무너지고 가죽이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컴파운드 재도포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죽이 컨디션이나 상태는 좋아 보이네요.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오일링을 해주겠습니다. 브라더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브라더가 없습니다. 시스터가 있죠. 긴 코를 이용하여 바인딩 끈피를 풀어주겠습니다. 끈피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풀어줍니다. 여러가지 글러브들을 작업하다 보니 손이 빨라졌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를까? 끈피를 푸는데 가죽 보풀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끈피라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오일을 먼저 발랐습니다. 보풀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청소를 해야겠네요.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바닥 끈피도 풀고 있습니다. 끈피는 다 풀었고 내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컴파운드가 거의 없네요. 스생숟가락으로 필요한 만큼의 컴파운드를 퍼줍니다. 깊숙한 곳부터 슥슥 발라주겠습니다. 뭉쳐지는 곳이 없이 잘 펴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편집을 하고 있는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컴파운드를 다 펴발라 주었습니다. 몰리니로 떡매 들어갑니다. 막걸리에 치즈 파전. 바닥이 판판. 이제 조립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닥 끈피부터 시작합니다. 글러브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끼워줍니다. 왔다 갔다 이동하는, 요즘 들어 흥이 넘칩니다. 노래방을 가야 하나? 줄이 꼬이지 않게 신중하게 끼워줍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느끼는 점은 과연 유튜브를 계속해도 좋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싱숭생숭합니다. 분명 조금 전에는 흥이 넘치다가 다시 급다운되는 저의 이런 마음. 변덕재기 야후 삼촌입니다. 어느덧 바닥끈을 마무리하고 바인딩끈을 끼워주겠습니다.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쉴 틈 없이 끼워주고 있는 모습. 마무리는 역시나 돌돌 말려진 끈피의 낀고기입니다. 길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닥이 조금 얕아진 느낌입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입수부 끈피를 끼워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X자 모형으로 끼워 줄 것입니다. 끈피들의 길이와 밸런스를 조정해 줍니다. 공을 받으면서 테스트 진행해 봅니다. 작업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풀어져 있는 끈피들을 묶어주면서 정리합니다. 엄지끈을 묶어줍니다. 새끼끈도 묶어줍니다. 웹에 풀린 끈도 묶어줍니다. 오일을 발라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가죽에 수분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명나는 캐치볼 영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가 이거 맞추더라. 잘하네. 이걸 맞춘다고요? 이걸 맞추더라고. 당황했잖아. 핸드폰 깨지는 줄 알았어. 네. 근데 다행히 안 깨져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났지. 깨졌으면 괜한가 봐. 근데 야구공으로 맞으면 깨질만한데. 또 상대가 외국인이었거든. 아, 개 아재 개구요. 리얼 아재네. 야, 좀 팡팡 소리 나게 좀 듣게 봐봐. 예. 안 좋은데? 당겨 왔어요. 싹싹 눌러가지고 그냥. 오케이. 야, 컴파운드 다시 발라서 그런지 폭신폭신해. 3개! 너도 맞추진 않겠지 설마? Sorry. 맞출 뻔했잖아. I'm so sorry. 아, 안 좋아. 자, 2개. 에이. 에이,
이번에 맞으면 깨질 수도 있어. 내구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나는 죽는다. 어?